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관리 현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원전 외주 직원이 정직원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10배나 많고 자치단체 원전 담당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원전의 계획 예방 정비에는 연간 60만 5천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52%인 31만여 명이 외주 용역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주 용역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직원에 비해 10.4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무리한 비용 절감을 위해 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들이 외주화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장은 모두 134건, 전기와 기계 결함에 이어 인적 실수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인적 실수 때문에 원전이 멈추기까지 한 사례도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곳에 여러 개의 원자로가 몰려있는 국내 원전의 높은 밀집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4개 원전의 원자로 간 평균 거리는 169m에서 256m로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형태여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작 원전 안전을 담당할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과 인접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국내 29개 지자체 가운데 11곳만 전담 직원이 있고 이마저도 직원 한 명이 평균 7만 5천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원전 홍보 비용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에 비해 139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문화재단과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이 올해 책정한 원자력 홍보 예산은 124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홍보 예산은 8,900만 원으로 원전 홍보 예산이 13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원전을 짓는 데 급급할 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에는 무관심한 상태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612건의 화재로 28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안전진단 결과 전기 콘센트는 27.4%가 불량이고 누전과 감전의 원인인 전선 배선 불량률은 36.1%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1700여 개 점포 가운데 약 62%가 가스 누설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 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23.7%, 가입 점포 수는 37%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신형산교에 대해서 국비 7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들여 재포장과 교각 기초 보강공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보강공사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부 교면 포장 균열과 교각 기초 파임 현상이 발견됨에 따른 것으로 기초 파임은 돌 망태를 설치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도 4개 차선 중 2개 차선씩 부분 통제를 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차선은 시내에서 포스코를 연결하는 형산 큰 다리에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YMCA가 주최하는 제16회 지구촌 축제 한마당이 오늘 황성공원 타임캡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 천여 명이 참가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한가족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또 실크로드 국제 전통 복식 패션쇼, 국가별 민속 공연과 함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진료도 실시됐습니다. 포항시가 5호사 인근 오천읍 용산 일대 9,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코스모스와 함께 허수아비 70여 개가 설치됐고 그네 벤치와 잠자리 포토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5호사와 연계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추석 명절 공직 기강 특별 감찰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감찰은 권역별로 5개 반을 편성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노출 감찰 활동을 펼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추석 명절 선물과 떡값 수수 등 도덕성과 청렴성 위반 행위와 복무기강 확립 실태 등으로 적발 시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